자, 갑시다. 설마 했던 게임 봤던 게임이어도 약심장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은 이게 했던 게임이든 아니든 심장은 그대로야. 어쩔 수가 없나 봐.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이증후군 어제 1장, 2장 챕터 1, 2 끝내고 그다음에 오늘 3 넘어갑니다. 가도록 하죠. 예피팅님 어서 오세요. 갑시다. 불안하군. 어서 시작하지, 근데? 밤인가 보다. 아, 밤이다. 아, 경찰서에서 묵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미코토의 상태는 어때? 지금은 푹 자고 있어. 그런 일을 겪었으니 무리도 아니지. 에이. 그래서 어때 키리사키? 이번 괴현상은? 기리사키. 어젯밤이랑 오늘의 괴현상. 투클리스님 어서 오세요. 미코토는 두번 연속으로 괴현상에 휘말렸어.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니까 여기 괴이들이 너무 좋아해 미코토를. 미코토를 거의 사랑한다니까. 어쩜 이렇게 모두 하나같이 미코토를 쫓아오는지. 어우. 그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해.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슬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구네쿠네는 이용된 것뿐이야. 시오사토님 어서 오세요. 내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녀는 어떤 계기로 인해 우리들이 손쓸 수 없을 정도의 괴현상을 불러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미코토의 존재 자체가 괴이를 끌어들인다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딴게 있겠지? 있겠지. 일단 가즈루 가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건 나 홀로 숨바꼭질이랑 괴현상에 의해 생긴 범행이지만, 이번에 기쿠가와 씨의 집단 실종 사건. 이건 뭐지?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그렇게 치면 미코토가 새벽 3시에 저기 친구 집 찾아가는 것부터가 너무 갑작스럽긴 했지. 야, 얼마나 놀랬으면 곰돌이가 가만히 있다가 칼 들고 쫓아왔겠냐, 미코토를. 이 집사람도 아닌데. 애초에 일반인이 괴현상을 겪을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이야. 그걸 연속으로 겪었다는 게 우연일 리가 없어. 야, 수백만 분의 1을 두 번이나 겪은 그것이 바로 미코토. 어우, 엄청나다. 그건 우리들도 동감이야. 히메노의 이력을 봤지만 어젯밤에 괴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진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 그렇다면 역시 처음 사건이 열쇠가 되겠지. 나홀로 숨바꼭질. 그 집에서 일어난 괴현상이 모든 것의 원흉이야. 가지로 가문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단 뜻이야? 정확히 뭐라고 할순 없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또 다른 괴현상을 불러낸 것이 틀림이 없어. 역시 괴이계의 아이돌이야. 뭐가 달라도 달라.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괴현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이런 일을 일으킨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괴현상이 일어나, 지금도 그녀를 맴돌고 있어. 사생팬인 게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지. 팬은 한두 명이 아니니까 말이야. 왜 대화가 내가 붙여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거.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 역시 아니구나? 이렇게 될 만도 한데, 야, 뭔가 미묘하게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계속 하게 되잖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어. 애초에 이번 쿠네쿠네 사건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잖아. 원인은 불명이고 규모는 최악이야. 근데 왜 그녀만은 살아남은 거지? 팬이니까 건드리진 않았나 보지. 보고만 싶었나 보지. 그건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겠어.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랑 접촉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순 없어? 그녀는 일반인에 비해 괴현상의 면역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체질이었던 탓에 그녀는 카즈로 가문의 사건 도중에 거대한 괴현상이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괴현상에 말려들었다. 재밌는 가설이야. 아니, 잠깐. 실제로 나홀로 숨바꼭질을 실행시킨 건 누구지? 그래, 카즈로 유카야! 애초에 발단이 카즈로 가문의 사건이라고 치면 그 원인은 나홀로 숨바꼭질을 실행시킨 카즈로 유카에게 있지 않은가? 왜냐면 숨바꼭질을 시작한 건 그저 미코토가 아니거든. 걔는 가서 말려들어서 뭐 그거로 인해 다음 괴현상까지 이어졌다고 치고 나홀로 숨바꼭질을 시작한 거는 아니거든. 일리 있는 말이야. 히메노가 괴현상의 면역이 있다는 것은 조금 억지라고 생각되지만 뭐 지금은 넘어가자. 여전히 괴현상이란 건 복잡하네. 어디서부터 손을 떠써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 힘으로의 추리가 큰 단서가 되니까. 뭔가 알아냈어? 어? 알아냈었어?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해보자. 히메노 미코토에게 일어나는 연속 괴현상. 개그가와시에서 히메노 미코토만 살아남은 것. 발단은 카즈로 가문에서 일어난 괴이 사건. 처음으로 괴현상을 일으킨 것은 카즈로 유카. 그렇지. 전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정리한 거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좀 더 잘 생각해봐.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나 생겼어. 가가. 카즈로에 대해서 알아봐줘. 난 히메노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카즈로 유카와 히메노 미코토. 이제 둘에 대해서 조사하는군요. 뭐라고? 설마! 이 둘이 그저 일반인이라고 생각해. 아이돌이죠. 괴이계의 아이돌. 눈치챘구나? 일반인이 아니라. 기발합니다. 아! 뭐야? 이거. 다음은 외뚜기입니다. 어우야. 와. 거짓말. 말도 안 돼. 다음은 도련내기입니다. 싫어. 이런 거 꿈이야. 빨리 깨어나. 깨어나. 깨어났다. 꿈이구나. 잔인한 꿈이야. 아, 움직일 수 있다.
어우,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냐. 어, 깜짝아. 잠겨있는 줄 알았네, 순간. 히무로씨! 뭔가 지금 세 번째 그 일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야? 미코토, 말하자! 조금 이상한 꿈을 꿔서... 설명을 다 하자, 설명을! 그렇구나. 뭐 그럴만도 하지. 히무로씨도 좀 물어봐줘요. 어떤 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면은 아, 실은 제 앞에서 사람들이 순서대로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상한 쟤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상한 두 명한테 막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뭐 이런 거 말할 거 아니야. 으흐, 말을 안 해요. 뭐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조금 찾을 게 있다고 하더군. 이번 괴현상에 대해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렇군요. 말을 안 해! 하늘빛 세상 SIS님 어서오세요. 아니, 히무로씨 이제 꿈을 꿨는데요. 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가지고 한 명씩 앞으로 가가지고 죽이면 되는 꿈을 꿨어요. 정말 이상하죠? 라고 말하면은 어, 그건 뭔가 괴이 같은데? 어디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평화롭고 어, 제대로 해결이 되면서 게임은 끝나고 근데 끝날 수 없으니까 아, 그러구나. 게임을 끝내지 않기 위한 미코토의 노력. 아, 미안해. 미코토, 너의 노력을 내가 못 알아봤다. 아, 미안하다. 그렇군요.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어. 경찰서에 있으면 안전해. 꿈속은 안전하지 않지만요. 하지만 내일부턴 우리들과 같이 행동해야 하니까. 지금 쉬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몸이 버티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겠네요. 처음 사건 이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거니까 오늘은 편히 쉬는 게 좋을 거야. 꿈속은? 꿈속도 달려와줘요? 꿈속도 히무로씨! 이러면은 그 히무로씨가 막 내 뭐니 미코토 미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갑자기 꿈속으로 들어와 주시나요? 네, 그러면 잘게요. 그러지 않아도 미코토 잘 것 같은데. 저 안 잘래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들 셋이서 사건을 해결하는 중이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괴이가 건드려.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괴이가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저 지금 나 지금 이상한 꿈 꾼다고. 야, 아저씨, 내 말이 들어주지 않아. 설마 여기 있으면 자니? 아니구나. 나가면 자니? 자는구나. 다시 가지도 못해. 아, 강제 취침이야. 이럴 수가. 꼭 자야만 하는 거야? 이거 봐, 또 온대니까. 올 것 같더라니. 지베레미데. 또.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또 같은 꿈? 다음은 도련내기입니다. 아까 그 꿈이랑 이어지는 거야? 으아. 싫어. 더는 싫어. 다음은 다진고기입니다. 싫다고! 설마 다음은 나? 거짓말. 몸이 멋대로 부탁이야. 깨어나! 어, 깨어났다. 어, 이거 깨어난 거 맞지? 맞지? 어, 깨어났지. 어, 다행이다. 또 그 꿈이야.
이번에야말로 말하자. 히무로 씨! 지금요! 무서운 꿈을요! 히무로 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게 또 이상한 꿈을 꿔서. 어떤 꿈인지 얘기하는 거야. 자, 제발!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아니야! 아니, 뭐라고? 이렇게 나와줘야지! 뭐라고? 막 이러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또 괴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머릿속에만, 어? 힘은, 그 뭐니, 지금 내 머릿속에만 해서 지금 걱정하는 패턴이 지금 10개 나오고 있는데. 저기, 여기에 있어도 괜찮아요? 난 상관없지만 너는 꽤 피곤하지 않아? 아니요. 지금은 밤을 새야 할 판이에요. 제발. 지금은 쉬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하지만 혼자서 잘 수 없으면 저기 소파에서 자는 건 어때? 나를 괴이가 있는 곳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어, 이 사람! 야, 너 알고 보니 스파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스파이였다. 뭐, 괴이들의 편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왜 자꾸 재우려고 그래?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야. 오늘은 밤 새야 돼, 우리! 네 몸이 편치 못하면 이쪽이 곤란해. 지금 몸이 편치 못하게 되러 갑니다. 자러. 괴현상이란 것은 인간이 지쳐있을 때 갑자기 파고드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절실하게 경험 중입니다. 그러네요. 몸이 지쳐있고 그러니까 파고드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을 써줄 수가 없어. 그니까! 손 써주세요, 지금! 일단 너는 괴현상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 회복하려 해도 괴이가 못하게 하는데? 네. 게다가 중요한 때에 힘을 내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렇겠네요. 자, 저기 소파에 자도 괜찮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푹 쉬어도. 알겠어요. 실은 지금도 너무 졸려서 몸이 휘청거려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겠어요. 괴이가 꼬만꼬만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제발 살려주세요. 히무로씨! 그렇겠지. 그렇겠지가 아니야! 그럼 내일 보자. 아, 내일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은데. 저기 전등은 꺼두는 게 좋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다시 간다. 이거 봐! 이렇다고! 출발합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다음은 다진고기입니다. 히무로씨, 땡큐. 빨리 도망쳐야지. 몸이 말을 안 들어. 왜, 어째서? 부탁이야, 빨리 깨어나. 또 도망가시게요. 소용없어요. 도망가! 움직였다!
챕터 3 원숭이 꿈 사로유메 시작합니다.